여러분들 수업하러 전에 이렇게 와서 시험 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오느냐? 여기 문법이라는 파트에,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 선생님 링크 진짜 알고 보내놨잖아요. 있는데. 문법이라,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해놨는 데는 뭐라고 써 있는 경우에, 뭐뭐뭐 1차 시험, 또는 뭐뭐뭐 2차 시험, 이런 게써 있을 때 하루 전에 와서 시험 치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읽기에는 뭐라고 써 있으면 와야 될까? 읽기에는 리뷰 테스트, 또는 복습 확인 시험. 그거는 우리가 리더스뱅크가 유닛별로 돼 있잖아. 다섯 개씩 하고, 유닛 끝나고, 뭐, 워크북 풀이하고, 워크북 뭐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뭐 하나 끝나고, 워크북 풀이까지 끝나면, 그 다음 수업 전날은 시험 치러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굳이 단어 시험 요즘 클래스 카드로 여러분들이 스피드 퀴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렇죠. 굳이, 선생님, 단어 시험은 여러분 셀프로 스스로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까? 정리하자면, 문법 시험은 뭐라고 써 있을 때, 뭐뭐뭐 1차 시험 또는 뭐뭐뭐 2차 시험 써 있을 때, 그 다음에 읽기는 뭐뭐뭐 리뷰 테스트 또는 뭐뭐뭐 복습 확인 시험. 알겠습니까? 써 있을 때, 하루 전에 와서 시험 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죠. 투부정사. 포커스 8이네요. 포커스 8.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풀이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7 했지 않나요? 7 했잖아요. 그렇죠? I need to talk to you. They wish to go home. I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난 시골에 사는 것을 계획한다. 그러면서 뭐 배틀 붙었잖아. 그렇죠? Want 뚜껑 딱 열었더니 Want 뚜껑 딱 열었더니 Up to do. Wish to do. Plan to do. 디사이드 투두 이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페일 투두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그렇습니까?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Expect A to do.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7은 다 풀이했고, 8부터 풀이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2학년부터는 시험을 치는 학기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1과에서는 one day to do래요. 그렇죠? one day to do. 뭔지 알죠? 그래서 난 네가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해. 난 네가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해. I want you to study hard.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난 네가 밖에 나가 놀았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play outside. 그렇죠? 이거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문법 이거는 했네요. 그다음에 접속사 대수는 뭘까요? 그래서 독립만세 되시죠? 뭐 만드는 데? 건 만드는 데.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배고프다. Hungry. 네가 배고프다라는 것. 난 네가 배고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I know that you are hungry. 그때의 대신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I know you are hungry. 됐습니까? 그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과에서 동명사도 한대요. 동명사가 뭐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조깅하다, jog every day. 맞습니까? 매일매일 조깅하다, jog every day. 그럼 매일매일 조깅하는 것, jogging every day. 맞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조깅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Jogging every day is good for your health. 그걸 보고 동명사라 그러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뭐그 다음에 또, 아, 참, 좀더 얘기를 이어가면, 동명사는 현재 분사랑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됐습니까? 에이.
그거 1과에 좀 나오고. 그다음에 2과에는 투 부정사의 부사절 용법에 대해서 하겠다는데 이게 뭘까? 투 뒤에 뭐가 왔는데, 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왔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배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죠? to do가 되어서. 의도와 감정의 원인. 이렇게 배웠잖아. 맞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맞습니까? 뭐뭐 하려고. 그 다음에 또 뭐뭐 해서. 이거에 대해서 2과에서 한대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거기에 갔었다. I went there.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To meet her.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됐습니까? I went there to meet her. 이런 것도 한대요.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합니다. I'm happy. 당신을 만나서. To meet you. 됐습니까? 이런 거 한대요 2과에서. 그 다음에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하겠대요. 반갑죠? 안 반갑습니까? 예,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녀를 알고 지내왔다. I have known her. 10년 동안 for 10 years. 이과에서 한대요. I have known her for 10 years. 그러니까 너는 한 번이라도 중국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맞습니까? 너 한 번이라도 중국에 가본 경험이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China? Yes, I have. No, I haven't. 맞습니까? 했네요. 조건절 if도 한대요. 뭐죠, 이건? if가 무슨 뜻일 때죠? 마냥. 그렇죠. 마냥 뭐뭐 한다면이죠. 마냥 라면이죠. 그렇죠? If it rains tomorrow. 맞습니까?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뭔 소리야?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오케이. 만약 라면에 뭐 넣으면 안 돼? will 넣으면 안 되죠. when 넣으면 안 되는 거 여기 있고요. 됐습니까? 2과에서 한대요. 그렇죠? 이거 했고, 이거 했네요. 그렇죠? 이것도 했죠? 맞습니까? 이것도 했네?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안 했는 게 없네요. 맞습니까? 그다음 3과에서는 비교급 안 돼요. 그 다음에 투투용법 안 돼요. 안 했습니까? 투투용법? 그렇죠. 너무 춥다. It is too cold. 외출하기에는 to go outside. 외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자 지금 투부정사 끝나면 관계대명사 할 거예요. 맞습니까? 관계대명사는 전문가께서 계시죠 여기에. 그렇죠? 오케이. 아마 3과 정도까지 시험을 좀 1학기 중간고사에 치고. 4과 사역동사인데요. 사역동사가 뭐였든 make, have, let.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help.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let it go. 그렇죠? 그럼 간접 의문문 한대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뭐 할 때 배웠냐 하면 투부정사 할 때 배웠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배웠어요.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I don't know.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일단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I don't know what to eat. 이거는 투부정사 할 때 배웠죠. 근데 what to eat은 뭐로 바꿀 수 있다? What I should eat.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할지라 는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상대방한테 직접 내가 뭘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What should I eat 된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는 직접 의문이라고 지금까지 배웠고요. 이걸 보고 새롭게 배우게 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끝났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동명사 동동사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 했죠. 그렇죠? 과거 진행형 무지하게 쉽습니다. 나는 지금 달리는 중이면 뭐라 그래? I am running 이라고 그러겠죠. 난 과거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 그러겠어? I was runn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건 현재 진행형, 이건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 어이구, 1학기 거 다 했네.
됐습니까? 이제 강화 훈련만 하면 되겠죠. 안 했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오케이. 스프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Seoul. 그렇죠?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Seoul. 좀 이따가 visit 뒤에 자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거 뭐? 그렇죠. 살아있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비지 뒤엔 왜 아무것도 없는지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멍청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다 to나 in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왜 안 써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2번 뭐?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 뭐? 이거는 왜 on이 있어야 되는지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Okay,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She will buy a new skirt to wear. 됐습니까? 왜 얘는 안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까? 왜 to wear 해야 되는지? She will buy what? A new skirt. Skirt은 skirt인데 뭐 하기 위한? To wear. 마찬가지 여기에 왜 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됐습니까? 드링크 뒤에 왜 아무것도 없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뜻인 건 없습니다. 1번 뜻은 뭐예요? 대어라 떴으니까 그 뜻이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많은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하기 위한? 방문하기 위한. 방문할. 어느 동네? 서울엔 방문할 곳이 많다죠. 서울엔 방문할 곳이 많다?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Seoul. Give me some paper. 나한테 뭐 달래요? 종이를 좀 달래줘. 종이는 종인데 뭐 할? To write on. 쓸 종이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she will buy a new skirt. 그녀는 뭘 살 거다? 치마를 살 거다. 뭐 하기 위한? To wear. 착용하기 위한. 입기 위한 새 치마를 살 거다. 먹기 위한 치마를 사진 않겠죠. 맞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they don't have any water. 그들은 뭐가 없다? 물이 없다. 뭐 하기 위한? 그렇죠. 마실 물이 없다.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됐습니까? 그럼 질문. 아까 했던 것들. 여기는 왜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 Visit places. 한국 방문하다? Visit Korea. 됐습니까? 그래서 visit과 place는 visit이 무슨 동사가 되어버리든 타동사가 되어버리든 관계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자, write도 타동사는 맞습니다. 맞죠? 타동사 맞잖아. write 뒤에 what이 올 수 있죠.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그렇죠? 맞습니까? 한글을 쓰다. write 한글. 하지만 타동사는 맞지만 여기는 왜 on이 있어야 됩니까? write on paper. 됐습니까?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 write on paper. 그래서 예를 보고 살아 있네. 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됐습니까? 빼먹지 마세요. 이거를 학생들이 on 없이 to write만 있는데 왜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안 속는데요. 안 틀리는데요. 여기 왜 on 있지? 아, 깨닫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틀리냐? Give me some paper. 다음 중 틀린 문장은 1번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Seoul. 2번 Give me some paper to write. She will buy a new skirt to wear.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막 봅니다. 쭉 가죠 뭐. 그래놓고 여기는 뭐라냐? 나한테 종이를 달라고? 종이는 종이인데 뭐 하기 위한? 쓰기 위한 종이. 쓸 종이를 달라. 틀린 데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쵸? 얘가 쓰던데, 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배웠어. 쓰던데 투 붙어서 쓸. 뭐뭐 할. 쓸 종이. 틀린 데 없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꼭 뭘 증명해봐라? 꾸밈을 받는 명사와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보라고 했죠. 됐습니까? 종이 위에 글씨 쓰다. Write on pap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없는 이유도 그거죠. 그렇죠? 치마를 입다. Wear a skirt. 그렇죠? Wear into a skirt. Wear 뭐 in a skirt 이런 거 아니죠. Wear a skirt죠. 그 다음에 얘도 아무것도 없는 이유 뭡니까? 물 마시다. Drink water. 됐습니까? 네, 전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살아있네 쓸 필요가 없죠. 자,
자,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자, he found a partner to. 자, 1번 재영이 가볼까? Dance with. 다음, 다음. I couldn't find anything to sit on. 계속. I need a pen to write with. 계속. 오케이. 자, 이번 문제는 세트죠. 전부 다 뭐에 있네? 여기서 살아있네 찾을 줄 아냐. 맞습니까? 오케이. 그는 뭘 발견했대요? 그는 발견했죠. 뭘 발견했대요? 파트너는 파트너인데 뭐 할? 그렇죠. 춤출 파트너를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파트너와 춤을 추다가 뭐예요? Dance with a partner죠. Dance a partner가 아니죠. Dance with a partner니까 여기에 with이 살아있네.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죠. I couldn't find. 나는 언제 뭐 할 수 없었대요? 찾을 수가 없었대죠. 뭐를?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죠?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뭐 하기 위한? 그렇죠. 앉기 위한 어떤 것도 찾을, 앉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 앉을 데가 없었다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sit anything이 아니고 뭐니까? sit on anything. sit on a chair.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on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살아있네. 마찬가지. I need. 난 필요로 한데 뭘 필요로 한대요? 펜이죠. 펜은 펜인데 뭐 하기 위한? to write. 난 쓸 펜이 필요해. 네, 펜으로 글씨를 쓰다가 뭐니까? write with a pen. write a pen이 아니죠. write a letter는 맞지만 write a pen은 안 되죠. write with a pen. 이런 with을 보고 뭐의 전치사라고 그랬더라? 도구의 전치사. 여기에 with도 있고 여기에 with도 있는데 좀 다 뜻은 다르죠. 이 with은 누구누구와 함께죠. 파트너와 함께 with a partner. 펜을 사용하여 with a pen. 됐습니까? 도구의 전치사 with이라고요. We are looking for an apartment. 우리는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우리는 찾고 있는 중이죠. look for 찾다니까. 우린 찾고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이다. 뭘 찾고 있는 중이래요? 그렇죠.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뭐 할?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살, 뭐 살기 위한. 왜 live a apartment가 아니고 뭐니까? live in an apartment. live in a house.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 모두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다 모아놨습니다. 뭐 나는 뭐 함께 놀 친구가 필요해. 이런 거 요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놀 친구가 필요해. I need a friend to play with. 안 되겠죠. 맞습니까?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 3번 문제 프로토콜은 이거를 뒤죽박죽 섞어서 무슨 말을 만들 것인가 라는 뭐 해석학이죠. 그렇죠. 해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자, 나는 갖고 있다 그랬어요. 너는 뭘 갖고 있겠어? 장난감을 갖고 있죠. 근데 그냥 장난감은 아닌 것 같아. 어떤 장난감이야? 그렇죠. 아니죠. 일단은 많은 장난감이죠. 일단은. 그래서 많은 장난감은 많은 장난감인데 뭐 할? 가지고 놀. 그렇습니까? 그럼 난 장난감 많이 갖고 있어? Many toys. So I have many toys. Many toys는 toys인데 뭐 할? 그렇죠. To play with. 여기도 또 with 살아있네.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뭐니까? Play with toys. Play with many toys. Play with toys.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서 도구의 전치사 위치죠. 그 다음에 2번 she had가 있는데요. 뭐 가지고 있어. 과거에 갖고 있었다 이랬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 nothing say to가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말 하란 말이에요?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만들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she had what? She had nothing. Nothing은 nothing인데 뭐 할? To say. 자, 그래서 say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say the truth, say nothing, say something. 무슨 말을 하다가 뭐예요? say something. 맞습니까? 무슨 말을 하다? say something. 그러니까 say nothing 하듯이 여기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됐습니까? She had nothing to say. 그냥 할 말이 없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프로토콜대로 추정하면 이거죠. This is the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보입니다. 그렇죠? This is 그쪽.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강, 뭐 수영하다 보이고요. 그래서 안전한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란 얘기야? 이건 뭐다? 그렇죠? 이거는 안전한 강이란 말이죠. 그렇죠? 뭐 하기, 낚시하기에? 수영하기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 이이 장, 이 어떤 장소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장소는 이곳은 안전한 강입니다. 그렇죠. This is the safe river. Safe river는 river인데 뭐 하기 위한? To swim, 살아있네 in. 왜 in이야? 강에서 수영하다. Swim in the river. Swim the river 아니죠? 그렇죠. 뭐니까? Swim in the river. 그래서 예를 보고 살아있네. This is the safe river to safe to swim in. 이곳은 수영 안에 들어가서 수영하기에 안전한 강입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 그러면요. 제가 저도 중학생일 때가 있었죠. 그렇죠. 요즘 여러분도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쳐갖고 들고 오는 시험지를 보면, 아이고 우리 때 시험지나 달라진 게 별로 없네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 많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전사 때문에.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왜 in이 있어야 되는지, 왜 with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저는 그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강에서 수영하다 swim in the river. 됐습니까? 의자에 앉다 sit on a chair를 만들어보고 살아있네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꼭 결정하세요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설 4번입니다. 나는 안 갖고 있다라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뭐가 없던, 여기 보면 to 보이고 time science study가 보여. 그러면 프로토콜대로 진행하면, 접근 방법 방식대로 진행하면 우리말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뭐 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나는 뭐 공부할 시간이 없다. 과학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난 시간이 없어요. I don't hav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study science. 그렇죠. To study science. 됐습니까? 이번에 뭐 살아있나? 이거 뭐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I do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학 방점 맞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핑계 없는 분이 없죠. 칼질학입니다. 누구는? 오케이. 뭐 할? 그렇죠. 이거는 이거를 넣어서 문제를 쉽게 만든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다 그러면 이거 안 썼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문제를 냈으면 어떻게 썼겠어 이 문제를. 사람들은 이야기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이거 안 썼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겠죠. 나같이 나쁜 사람은. 그렇죠. 선생님 나쁘니까. 여러분들 겪어봐서 알잖아요. 선생님 되게 나쁘잖아.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야기 나눌 누군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이야기 나눌 누군가 필요하다. 그럼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People need. 누구를? Someone. Someone은 someone인데 뭐 하기 위한? To talk with. 됐습니까? 예, to talk to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to가 들어간다고 틀리는 건 아닌 경우는 나처럼 문제를 냈을 때.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얘를 일부러 넣어놨죠. 됐습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with. 됐습니까? People need someone to talk with. 됐습니까? Talk to 한다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거 틀렸다고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막 틀에 박혀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인데요. Talk to me 해도 되나? Talk to someone. Talk with someone 한다고 틀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원하니네요. 누구는? 너는 뭐하니? 원하니? 무엇을? 마실 어떤 것을? 그럼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뭐랑 똑같은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죠? Would you like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Would you like something?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 다음에 뭐다? 시간이다.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할? 일어날. 그래서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렇죠. It is time to get up. It is time to get up.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뭐 하기 위한? 책을 사기 위한. 뭐를 안 가지고 있다? 돈을 안 갖고 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갖고 있습니다. I have. 없는 돈을? No money. No money는 no money인데 뭐 하기 위한? 그렇죠. To buy books. I have no money to buy books.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했던 거 Would you like는 뭐 같죠?
want를 넣어서 그럼 이 문장을 똑같은 의미가 되게 하려면? 그렇죠. Do you want?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의문이니까. 그렇죠.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참, 아까 전에 내가 물어보겠다 그래놓고 안 물어본 게 하나 생각났어. 뭐였더라? 그렇죠, 이거. 왜 wearing은 안 됩니까? She will buy a new skirt wearing. 자, wearing이 될 수 있는 뜻은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착용하는 것. 두 번째 뜻, 착용하고 있는 중인. 그럼 착용하고 있는 것 치마, 착용하고 있는 치마 다 말이 안 되죠. 뭐 하기 위한, 착용하기 위한.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은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한 이런 뜻이죠. 마시기 위한 물, 됐습니까? 마시기 위한 물, water to drink. 앉기 위한 의자, a chair to sit on. 가지고 놀기 위한 장난감들, toys to play with. 됐습니까? 가지고 글씨를 쓰기 위한 pen, a pen to write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9번입니다.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목적, 감정의 원인. 뭣도 지우고 새로 써야죠. 목적 말고 뭐? 의도. 됐습니까? 주로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에 의도라 그러죠?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또는 뭐뭐 하려고, 이 경우죠.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이런 해석에 너무 매달리면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그렇죠? 맞습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너 공원에 왜 아까 전에 너 3시에 공원에 왜 거기 갔었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모여서 폰 게임을 하기 위하여. 뭐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뭐하러 모였지? 맞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눈빛을 계속 쳐다봅니까? 선생님 너무 말도 안 되는 드립을 너무 많이 칩니까? 너는 왜 사니? 너 왜 살아? 그냥 산다 이씨. 너 왜 살아? 글쎄 의도가 뭐야? 살아있어. 의도가 뭐냐고. 의도가 왜 의도가 아니잖아. 살아있는. 살아있는 의도가 뭐예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막 저 계속 밤낮으로 막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죠? 철학자죠, 뭐. 철학자. 왜 사는가?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철학자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잖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 그렇죠? 나는 슬퍼. 재영이 갑자기 막 학원 들어오면서 막 울면서 막 들어와. 내가 왜 물어? 왜? 뭐라고 묻겠어 내가 재영이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왜 우니? 막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다가 떡볶이를 샀는데 떡볶이를 떨어뜨려서요. 뭐뭐 해서 이러겠죠. 그래서 재영이 막 학원 들어오는데 막 에? 하면서 들어와. 너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숙제를 다 해서요. 뭐뭐 해서. 뭐. 그래서 보통 해석은 어떻게 되는데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죠. 뭐뭐 해서 어떤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암만 뭐 얘가 날고 겨봤자 결국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하여 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되었습니다. 뭐뭐 해서여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뭐처럼 쓰이는 거다. 부사처럼 쓰이는 것이다. 됐습니까? Tommy hurried up. Tommy hurried up where to catch the train 이겠죠 뭐. 됐습니까? Tommy hurried up to catch a train. To cut the rope는 일 수도 있겠다. 그치? To cut the rope일 수도 있겠는데. 아니 to cut the rope 일 수도 있겠어. 그쵸? 이것도 되겠는데 to know the truth도 되겠는데. Tommy hurried up to know the truth. Tommy hurried up to win the medal. 이것도 되겠는데. 됐잖아. 다 되는데. 일단 다 되네요 여기는. 그쵸? Tommy가 뭐 했단 얘기야 이거. 서둘렀다 밧줄을 자르기 위해서. 그쵸? 밧줄을 자르기 위해서 서둘렀을 수도 있잖아. 그쵸? To know the truth 뭐 하기 위해. To know the truth 뭐 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 서둘렀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맞죠? To win the medal. 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서둘렀을 수도 있잖아. 다 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봅시다. She was angry. 그녀가 어떤 기분이 되었대요? 화났죠. 그럼 왜 화가 났을까? To know the truth. 그렇죠. 남편이 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남편이 바람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 모양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밧줄을 잘라서 밧줄을 잘라서 화가 났을 수도 있겠는데? 밧줄 자르면 안 되는데 왼눈에서 잘랐어. 그치? 화가 났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뭐 해서 기차를 타서 화가 났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는 원래 뭐 하려고 그랬는데? 택시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맞잖아. 뭐 해서 기차를 타서 화가 났다. 그 다음에 뭐 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 메달을 따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는 메달 안 따고 싶었는데. 맞잖아. 다 되네 이것도. 그니까 He used. 그가 뭐 했대요? 사용했죠? 뭘 사용했대요? The knife. 칼을 사용했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cut the rope. 밧줄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다. 그렇죠? 진실을 알기 위해 칼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닌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칼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펜싱 선수 메달을 따기 위해 칼을 사용하잖아. 그렇죠? 기차를 타기 위해서 칼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헬리콥터에서 탁 뛰어내려서 기차 타려고 막 떨어지고 있는데 막 굴러떨어져 미끄러져. 어? 안 떨어지려고 뭐 하는 거야? 칼 딱 꺼내가지고 탁 찍으면 catch the train 한 거잖아. 칼을 사용할 수도 있네요. 기차 타기 위해서. 답. We were excited. 우리가 뭐 했다? 신났다. 왜 신났을까? To win the medal. 메달을 따서. 그렇죠. 메달 따갖고 신날 수 있죠. 기차 타서 신날 수 있죠. 그렇죠. 밧줄을 잘라서 신날 수 있죠. 진실을 알아서 신날 수 있죠. 다 되네. 아, 이런 문제 나 정말 싫어. 그렇죠. 이런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정관념 속에 모르는 아주 안 좋은 문제죠. 그렇죠? 아주 이런 문제 틀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틀리면 되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면 만약에 막 내가 Tommy hurried to know the truth 막 썼어, 맞지? 학교 시험에 문제 나왔어, 그렇지? 근데 뭐 She was angry to win the medal. 메달 따고 화가 났다. 선생님 왜 틀렸다고 그랬어,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럼 가서 따지면 되죠. 선생님 메달 따서 화, 저 전번에 작년에 메달 땄는데 화났어요.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그렇죠? 선생님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맞다 해주시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야. 왜 여러분들을 스테레오타입화 시키는 거죠. 고정관념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정상인인 척 하세요. 됐습니다. 정상인인 척 하세요. 여러분 정상인 아니잖아. 전부 날고 뛰는 상상력과 그래서 그거 막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어. 굴러떨어져 칼을 탁 빨아. 택시 트레인 머릿속에 상상력이 막 날고 뛰고 있잖아. 그치? 그렇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노말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게 한 쌍씩 해서 두 쌍이 나오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1번하고 함께 묶을 수 있는 거는 몇 번이고 2번하고 함께 묶을 수 있는 건 몇 번이고 뭐 3번하고 묶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보고 계시나요? 네. 오케이. 안 알고 있나요? 해야죠. 1번 Tommy hurried up to catch the train과 묶을 수 있는 to catch the train이 같은 용법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몇 번입니까? 3번. 그렇죠. 3번이죠. 그렇죠. Tommy가 뭐 했다? 서둘렀다. To catch the train 하기 위하여. 그렇죠. 예.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의도를 나타내고 있고. He used the knife. 그는 칼을 사용했다. 왜? To cut the rope 하기 위하여. 칼을 사용한 의도, 서둘렀던 의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과 4번 함께 묶이죠. 그렇죠? She was angry. 그는 어떤 기분이 되었다? 화난 기분이 되었다. 왜? To know the truth 해서. 진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얘는 뭡니까? 감정의 원인. 여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이죠? 형용사를 설명하는 건 누구? 형용사를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건 누구? 부사. 맞죠? We were excited. 우리는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습니까? 신났죠? 왜? To win the medal 해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어서.
됐습니까? 그러면 1번과 3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거 있지 않나요? 1번과 3번한테만 2번, 4번과 달리 2번, 4번과 달리 1번, 3번한테는 뭔가 글씨를 좀 더 그렇죠. 여기다 뭘 쓸 수도 있다. In order to catch the train 또는 뭐 so as to catch the train이라고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자, to do가 있는 to do가 있는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있는 문장 다섯 개를 보여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to do 부분에다 이렇게 밑줄을 끊겠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문제 내겠어요? 다음 중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쓸 수 있는 것은 이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이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아니죠. 자, 그러면 took in order to catch the t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why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넣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단데 뭐 했다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 Why did Tommy hurry up? 됐습니까? Why did Tommy hurry up?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근데 be 동사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y was she angry?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렇죠? Why 만들고 앞으로 집어넣어서 뭐라고 하면 돼요? Why did he use the knife?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됐다? Why were you excited? 너희들은 왜 신이 났었니? Why were you excited? 그러니까 Okay. 선생님은 구미에 있는 그 어떤 선생님보다 더 문법을 잘 가르친다고 자신합니다. 알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선생님한테 안 배워봐서 잘 모르죠. 학교 선생님하고 비교해보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시잖아. 그렇죠?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죠? 게임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그렇죠? 그렇잖아. 게임이나 놀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쵸? 안 합니까? 다음 두 부정사가 뭐를 나타내는지 의도를 나타내는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지 써라. 맞습니까? She was shocked to see the accident. 그래서 얘는 다음 원인이죠. 맞습니까? I jog every morning to lose weight. 재영? I jog every morning to lose weight. 의도. She went to Africa to help sick people. 의도다. 다음, I'm pleased to meet my old friend. 원인이다. 그녀가 뭐 했대요? 충격받았죠. 그렇죠, 그녀가 충격받았죠. 왜? To see the accident 해서. Accident 뭐였더라? 그렇죠, 사고를 목격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감정 상태가 됐어? 쇼크도 먹었죠. 그렇죠. 충격 먹었죠. I jog every morning. 난 매일 아침마다 뭐 한대요? 조깅 한대죠. 왜 때문에? To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살 빼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합니다. 그렇죠. I jump rope every day to lose weight. 됐습니까? 그다음 she went. 그녀가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갔죠. 어디로 갔대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To Africa로. Where? To help sick people 하기 위하여. 맞습니까?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아프리카에 간 의도가 뭐다? To help sick people. 그러니까 I'm pleased. 내가 뭐 한대요? 그렇죠. Please 대신에 H로 시작하는 happy. G로 시작하는 glad. 맞습니까? 나는 기쁘대죠. To meet my old friend 해서 나의 옛 친구를 나의 늙은 친구 아닙니다 이거 됐습니까? 나의 옛 친구야 나의 옛 친구를 만나서 됐습니까? To meet my old friend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의도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in order to lose weight so as to lose weight 또는 in order to help sick people 자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sick people에 대해서 선생님이 뭔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아무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Sick people은 뭐라고 써도 된다? 이라고 써도 되겠죠? 아직 설명 안 했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 얘기 안 했나요? 했죠? 그렇죠? 했죠? The rich
그 뭐 뜻이야? 뜻은 뭐야? The rich. 왜 조금은 rich people와 같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써라. They heard the bad news. They were sad. 는 재용아 한 문장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They were sad to hear the bad news. 하면 될 것 같다. I got a present. I was very happy. 는 다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I was very happy to get a present. President? Present. Present. Okay. 그래서 이런 유형,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주 나오는 겁니다. They heard. 그들이 언제 뭐 했다? 그렇죠. The bad news. 그렇죠. 그 나쁜 소식을 과거에 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 뭐 했다? 슬퍼졌다. 그렇죠. 과거에 좀 안 좋은 소식을 bad news를 heard 해서 과거에 전부 이거 과거형이고 이것도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들은 슬퍼졌어요. They were sad. 왜? To hear the bad news 해서.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heard가 당연히 뭐가 되었어요. heard가 hear가 돼야 되겠죠. to 뒤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죠. 그래야지 to 부정사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다 to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 너. 경찰한테 잡혀갈 뻔했네, 너. 맞습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예, 나는 언제 뭘 받았대요? 과거에 선물을 받았죠. 과거형이죠. 나는 언제 어떤 상태가 됐대요? 과거에 매우 행복한 상태가 됐대죠. 그럼 난 과거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I was very happy. 뭐 해서? To get a present. 그렇죠? 여기 원형이 와야 되죠. 이거 to got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to 뒤에 뭐가 와야지 to 부정사라고 부른다. to 뒤에 동사에 원형이 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 전부 다 in order to, so as to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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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were sad in order to hear the bad news.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렇죠? 안 되죠. 이거 의도 나타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in or나 so as 따위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위에서 바르게 해석해라. 해석합니다. He went there. 그는 어디로, 언제 뭐 했다? 거기로 과거에 갔었죠. To study Chinese culture. Chinese culture가 뭐예요? 중국의 문화죠. 그렇죠. 중국어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중국 문화를 공부하기 위하여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간 의도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He went there to study Chinese culture. 그 다음 I was surprised. 난 뭐 했대요? 난 언제 뭐 했대요? 그렇죠. To see Jimmy at the cinema. 내가 뭐 해서? 그렇죠. 봤죠. 누구를 봤어요? 지니를 봤죠. 어디서? 그렇죠. 극장에서. 시네마가 뭐예요? 극장이 극장, 영화관. 나는 놀랐습니다. I was surprised. 왜 놀랐는데? To see Jinny at the cinema. 극장에서 지니를 봐서 놀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found 했대죠. 그녀가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발견했죠. Her glasses. 무엇을 발견했대요? 그렇죠. 그녀의 양경 발견했습니다. In order to read the magazine. 뭐 하기 위해서? 잡지를 읽기 위하여. 됐습니까? 뭘 나타내고 있다?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됐습니까? 매거진은 잡지죠. 됐습니까? She found her glasses. 그녀의 양경, 내 양경 어디 갔어? 라고 찾았습니다. 왜? In order to read the magazines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의도가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얘는 감정의 원인이죠. 논란 이유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To see Jinny at the cinema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Why were you surprised? 너는 왜 놀랐었니? Why were you surprised to see Jinny at the cinema?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요? Why did she find her glasses? Why did she find her glasses?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요? Why did he go there? 그렇죠. Why did he go there? 그는 과거에 거기에 왜 갔었니? To study Chinese culture 하기 위하여.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부사처럼 쓰이는 거 결과와 그 다음에 믿기 힘든이 뭐죠? 믿기 힘든 힘든이 뭐야? hard죠? 그렇죠? 그럼 믿기 힘든이 뭐겠어? believe hard 믿기 힘든 hard to believe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어찌 어떤 믿기 힘든 이게 바로 형용사 수식하는 게 뭐였더라? 어찌 어떤 됐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거기 갈 준비된 거기에 가다 go there 준비된 ready 거기 갈 준비된 그렇죠 ready to go there 어찌 어떤 거기 갈 준비된 이게 바로 형용사 수식하는 자 형용사 수식하는 것도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야 되겠어 형용사 수식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어찌 어떤이다 됐습니까 어찌 어떤 믿기 힘든 됐습니까 믿기 힘든 hard to believe 이런 걸 보고 형용사 수식한다 형용사 수식하면 당연히 뭐라 해야 돼 부사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 수식하는 거를 따로 빼놓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한국 사람 입장에서 형용사 수식하는 걸 지금 따로 빼놨는데 이 형용사 수식하는 건 뭐랑도 같아? 이거랑도 같아요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이것도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석이 달라서 해석은 좀 달라지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여기는 뭐뭐 해서 화가 난이죠 그렇죠? 진실을 알게 되어서 화가 난 이거잖아 해석이 달라서 그렇지 문법적으로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나 형용사 수식하는 to 부정사나 똑같은 거예요 문법상으로는 됐습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얘는 따로 지금 다른 포커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to 부정사가 결과를 나타내는지 형용사를 자, 결과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어찌 어떤인지를 쓰라고 했어요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랍니다 그럼 재영아 이건 어찌 어떤이야 결과야 그렇죠 이건 어찌 어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그렇죠 읽기 힘든이죠 됐습니까 어찌 어떤 읽기 힘든 The river is too dirty to swim in 오케이 얘는 뭐예요 어찌 어떤입니까 아니면 결과입니까 그렇죠 얘 어찌 어떤이죠 형용사 어찌 어떤이라고 했지만 저 정답은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다 이겁니다 어찌 어떤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더러운 그렇죠 수영하기 너무 더러우리죠 자 이 문장은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 문장의 다른 표현 형태는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한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 너무 더럽다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 그까지 가는 거 아닌데요 그까지 가는 거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그 다음에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 그렇죠 얘는 뭡니까 어찌 어떤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 결과입니까 왜 결과입니까 그가 뭐 했대요 그가 잠에서 언제 깨어났습니까 그렇죠 wake walk wake의 3단면신 많이들 틀리는데 wake의 3단면신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wake walk 그렇죠 하네요. wake, walk, walk입니다. 이제 3단면신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뭐 현재 완료 시제 세 번째에서 무지하게 나오죠. 됐습니까? no, new, non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wake의 3단면신 wake, walk, walk이었고요. 그가 과거에 잠에서 깬 거죠.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 그가 뭐해서 뭐했다 잠에서 깨어나서 뭐했대요? 어떻게 해서 갈래요? 그가 스스로 찾았다. 아, 그가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얘기. 깨어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find a find a
얘는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되죠. 어떤 혼자 있는 어찌 혼자서. 그럼 find a 어떤이네요. find a 어떤. 이거 find a 어떤이 뭐 어떤 표현하고 싶 뭐를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 했죠. find a 어떤 a a가 그렇죠.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 이 뜻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난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I find it hard.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find himself alone이 뭐 뜻이에요? find himself alone. 뭐합니까? 자네는 수업 안 해요? Find himself alone이 뭔 뜻이에요? find A 어떤이 무슨 뜻이라고? A가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되다라 했잖아. 그럼 find himself alone이 뭐겠어? 자기 자신이 혼자임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음을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어, 혼자 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야. 어? 그러면 그는 뭐해서 뭐했다? 잠에서 깨어서 혼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혼자더라. 어? 그럼 왜 얘는 결과적 용법입니까? 결과적 용법을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결과적 용법 결과의 용법 어떻게 설명했어요? He woke up and he found himself alone. 원래 이런 문장이라고 안 했나요? 그는 뭐 했다? 깨어났고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원래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문장이 너무 길어지고 제일 첫 번째 제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없앨 수 있는 게 뭐야? 그렇죠. 얘부터 없앨 수 있죠. 어차피 반복되니까. He woke up and found himself alone. 근데 이것도 긴가 봐.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 얘를 없애기로 했어. 얘를 없애는 순간 뭔 일이나 무슨 사가 접속사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더 이상 뭐라면 뭐면 안 돼? 동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사는 아닌 거의 형태 바로 뭐? to find 형태. 그걸 보고 결과적 문법이라고 안 했나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찌 어떤이죠. 이 책은 어떻다? 어렵다. 뭐하기에? 읽기에. 됐습니까? 어찌 어려운? 읽기 어려운. Did deliver it too dirty. 그 강은 어떻다? 너무 더럽다. 뭐하기에? 수영하기에. 어찌 더러운? 수영하기 더러운. 됐습니까? 얘들은 어찌 어떤이죠. 형용사 수식하는 것들이었고 얘들은. 얘는 결과. He woke up and he found himself alone. 확 줄여서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책은 읽기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이 책은 네가 읽기는 힘들겠다로 바꿔볼까요? 준비됐나요? 이 책은 네가 읽기는 힘들어는 어떻게 하면 됐더라? This book is difficult. 그렇죠? For you to read.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맞습니까? 그러면 네가 어려운 거야? 읽는 것이 어려운 거야? 자, 너는 어려운 사람, 넌 좀 어려워야. 읽는 게 어려운 거야. 읽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of you가 아니고 뭐다? For you다. 맞습니까?
마찬가지 그 강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설명했냐? It is 어떻다? It is 어떻다? difficult하다. 뭐 하는 것은 to read this book. 그렇죠.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용법은 달라지죠. 이때는 부사적 용법이었죠. 그래서 어찌 어떤 읽기 힘든. 근데 얘는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적 용법이고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운데요? What to read this book? 하?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네가 읽기 힘들다는 거. It is difficult for you to read this book.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2번도 준비됐죠, 그러면. 됐습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더러운 짓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건 너무 더러, 아이고, 미안. 그건 너무 더러운 짓이에요. It is too dirty. 뭐 하는 건요? To swim in the river. 맞습니까? 여기에 얘도 살아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매우 많이들 틀립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Swim in the river. 너무 더러워요. It's too difficult. 가주어입니다. 그럼 what is too difficult라고 묻겠죠? 그랬더니 뭐? To swim in the river 하는 것. 그래서 얘는 명사적법이죠. 마찬가지. 자, 여기에 우리들이라는 말을 넣을 거야. 우리가 그 강에서 수영한 건 너무 더러워. 우리가 더러운 놈이야. 수영하는 게 더러운 짓이야. 그러면 for us야, of us야. 그렇죠. for us가 그래서 of us가 아니고 for us가 들어간단 말이죠. 너무 더러워요. It is too dirty. 누구로선? For us. 뭐 하는 거? Swimming in the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in 왜 살아있네? Swim, 뭐 the river? Swim in the river니까 얘 살아 있어야 됩니다. I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배열해서 완성해라. 이건 프로토콜이 그거죠. 해석해 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더 스트리트 이즈가 보이고 크로스 데인저러스 투가 보입니다. 이거 갖고 만들고 싶은 문장은 뭐? 그 도로는 위험하다. 뭐 하기엔? 건너가기에는. 그러면 크로스 더 스트리트입니까? 크로스 뭐투더 스트리트입니까? 크로스 더 스트리트. 길 건너다가 뭐예요? 길 건너다. 그래서 살아있네가 필요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는 위험합니다. The street is dangerous. 뭐 하기에? To cro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결과인지 뭔지 어찌 어떤 건너기 위험한. 그래서 얘는 어찌 어떤 여기에 있는 용어로 얘기하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she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herself in the hospital이고요. 그 다음에 to find a work. a work가 뭐죠? a work가 뭐든가요? a work. 어? 그렇죠. 잠에서 깨니죠. 무슨 시죠? 어떤 시냐? 그러면 뭐 그녀가 뭐 했단 얘기일까? 아니, 잠에서 깨니 아닙니다. 깼답니다, 이거. 잠에서 깨 동사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awaken하고 헷갈렸네요. awaken은 awake의 과거형이고요. awake가 원형입니다. awaken은 잠에서 깨다라는 동사예요. 잠에서 깨다고요. 잠에서 깨다의 과거형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면 프로토콜대로 진행해 볼까요? 이거 갖고 만들고 싶은 문장은 우리말로 먼저 해야죠. 그녀는 잠에서 깼네요. 잠에서 깨서 뭐 했대요? 병원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단 얘기죠. 그녀 자신이 병원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She awoke. 그래서 뭐 했습니다? To find, 누구?
herself 어떤 in the hospital 또 find a 어떤이죠 in the hospital 어떤 입원 중인 병원에 있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 king 있고요 그 다음에 100 years old가 있고요 뭐 이거 뻔한 거네요 그렇죠? 그 왕은 살아 몇 살이 되었다? 100살이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왕은 살았습니다 the king lived 그래서 몇 살 됐다? to be 100 years old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찌 어떤입니까? 아니면 결과입니까? 어찌 어떤? 발견하기에 깨어난 입니까? 뭡니까 이거? 결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 어떤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죠 그러면 결과인 문장은 다르게 좀 얘기해 주세요 She awoke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은 원래 정식 문장은 뭐였다? She awoke and find she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이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딱 맞게 딱 좋죠? 응? find가 아니고 당연히 뭘 해야 돼? found라 해야 되겠죠 그쵸? awake 뭐의 무슨 형? awake의 과거형 그러니까 she awoke and she found herself in the hospital 줄여서 she awoke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됐습니까? ch 조심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 king lived and 뭐 king이니까 남자겠죠 and he was 100 years old 뭐 was 대신에 뭐 되었다 하고 싶으면 was 대신에 뭐 became 100 years o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언어는 읽고 쓰기 어렵대요 그쵸? 그러면 그 언어는 어렵습니다 The language is difficult to 그렇죠? to read and write 됐습니까? 오케이 결과인지 어찌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뭐 해서 뭐 했다 깨어나서 걔가 어떤 상태임을 사라진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he woke up to find the dog missing to know 할까요? to know 뭐 알았다는 얘기니까 to know네 그치? to know the dog missing missing 뜻이 뭐죠? missing 사라진, 잃어버린, 없어진 없어진으로 합시다 없어진. 무슨 시죠? 응? 어떤 시인가요? 어찌 시인가요? 사라진 개 어찌 개입니까? 어떤 개입니까? 어떤 시네? 그치? 이거 왜 하는지 알죠? 이거 둘 중에 뭐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좀 이따 누구는 이 기계는 어찌 어떻다? 뭐 사용하기가 쉽다 뭐, 그럼 this machine is easy to use 자 use this machine 됩니까? use this machine 이란 표현이 가능합니까? use this machine 이란 표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read the language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read the language 가능합니까? read the language write the language 가능합니까? write the language, read the language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아까 했던 거 이거 어찌 어떤이야 결과야? 그렇죠 어찌 어떤 읽고 쓰기 어려운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어찌 어떤이야 결과야? 결과죠 근데 여기에 아까 뭐 둘 다 열어놨는데요 find입니까? know입니까? 어? 뭐라고? 그렇죠. find입니까? know입니까? 여기 써야 될 건 find 써야 되겠죠 그렇죠? 왜? 여기에 find의 뜻이 뭐다? find
A 어떤이죠? Find A 어떤의 뜻이 뭐라고?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다, 알게 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know를 쓰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Know the dog missing? Know A 어떤은 잘 못 받는 거야.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야. 근데 되게 어색하게 들릴 거야, 오늘. 그러니까 A가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되다. Find A 어떤. 그러니까 find 선생님이 전번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한테 find 보고 내가 뭐라고 했죠? 제발 좀, 내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죠. 제발 이러면서 말 얘기 안 하디? Find에 대한 얘기하면서. Find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분명히 제발 find의 뜻이 찾다라고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라고 안 그랬나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모르겠습니까? 수업이 별로 재미없었던 모양이죠, 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결과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뭐다? 자, woke up이야, woke up.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다? She woke up and she found the dog missing. 됐습니까? 그걸 줄여서 She woke up to find the dog missing. 됐습니까? 그 다음 얘 어찌 어떤이야 결과야. 그렇죠.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됐습니까? 그 다음에 use this machine 되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써야 된다는 거, 살아있는 필요 없다는 거 꼭 따져보시고요. 됐습니까? Okay, the movie is hard to understand. 그 영화는 어떻다? 어렵다.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맞죠. 그 영화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럼 이거는 is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도 가능하죠. 그쵸? 됐습니까? 여기서 they enter the room to find it empty. Find it empty네요. Empty가 뭐죠? 응? 그렇죠. 텅 빈이죠. 텅 빈. 선생님, MT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MT, 텅 빈. 반대말은 뭡니까? MT, 텅 빈. 반대말. 그렇죠. Full이죠. 또는 뭐, 채워진 이란 뜻에 Filled도 가능하죠. Fill이 채우다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는 채워진이겠죠? Filled, filled, filled. 오케이. 그 다음에, 아, 해석하는 게 참 문제였지? 그러면 그들이 뭐 했대요?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들어갔대죠? 무엇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to find it empty. 들어가서 뭐 하게 됐대요? 그것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좀 찾는다 좀 그만하라니까. find A 어떤, find A 어떤, A가 어떤 상태임을 뭐 하다? 깨닫다, 알게 되다. 그들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뭐 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어, 방이 비었네? 했단 말이야. 응? He grew up to become a famous actor. 그는 뭐 해서 뭐 했다? 자라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마찬가지. 여기 어찌 어떤인지 뭐 하라 그랬고요. 결과인지. 어찌 어떤인지 결과인지. 어찌 어떤인지 결과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The movie is hard to understand는 어찌 어떤이야 결과야. 결과죠. 그러면 The movie is hard and it is understand. 어찌 어떠니야 결과야. 수업 안 하십니까? 응? 어찌 어떠니야 결과야. 오케이. 어찌 어떤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됐습니까? 어찌 어떤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얘는 뭐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제곱법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찌 어떤이야 아니면은 결과야.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방을 알게 된, 방이 비어 있음을 알게 된 방. 그쵸? 뭡니까 이건? 결과죠 이건. 결과. 방에 들어가 반 결과 그 방이 비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당연히 뭐예요? 결과겠죠. 그러면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도 마찬가지 이 문장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the movie is hard to understand. 그 영화는 어찌 어떻사? 이해하기 어렵다. 그 영화는 이해하기 어렵다. the movie is hard to understand. 또 다른 버전은 뭐예요?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movie. 어렵습니다. It is hard. 뭐 하는 것은? To understand the movie 하는 것은? 얘는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용법이었죠. 얘는 부사적용법이지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 뭐? They entered a room and they found it empty. 됐습니까? 그 다음 뭐? He grew up and he became a famous actor. 됐습니까? 너무 쉬워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인 모양이죠? 오케이. 제가 다 푸니까 여러분들 심심하신 모양이신데요. 됐습니다. 1번. 다음. 오케이. 또 다른 버전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2번. 오케이. 또 다른 버전 말씀해 주시고요. 좀 이따 계속해서 엘런. Elan is strong enough to move the stone. 오케이. 또 다른 버전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맞아요. He was too fat to wear the jacket. He was too fat to wear the jacket. 또 다른 버전 얘기해 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1번. 아까 이거 누가 풀었더라? 다니가 풀었지? 재영이가 또 다른 버전? 아. 이게 다니 네가 안 풀었어? 네. 재영이가 또 같은 버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girl is so smart that she can solve the problem은 같은 버전. The girl is smar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Okay, Ellen is strong enough to move the stone. 같은 버전? Ellen? Okay, 그래서 he was too fat to wear the jacket. He was so fat that he can't wear the jacket. Okay,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는 다 맞게 풀었습니다만 같은 문장 만든 것은 두 개가 틀렸죠. 자, 그래서 안 틀리는 방법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I was so excited가 뭔 뜻이야? 일단 I was so excited. 나는 매우 그렇죠. 신이 났었단 말이죠. 뭔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저 너무 신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원인. 그래서 so 이걸 보고 무슨 구문? so 블라블라 that 구문. so that 구문은 뭐와 뭐를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I couldn't sleep.
나는 뭐 할 수가 없었다? 잠들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뒤에 하는 행동을 해 못해. 못하죠. 그러면 내가 신난 건 너무 지나치게 신난 거야? 그냥 충분히 신난 거야? 지나치게 신난 거죠. 그럼 난 너무 신났다. I was too excited. 뭐 하기에? To sleep 하기에. 맞죠? 됐습니까? 뭐 유튜브에 연구 출신 됐습니까? I was too excited. 난 너무 신났어. 뭐 하기에? To sleep 하기에. 됐습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 The girl is so smart.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있죠. 그 소녀가 어떻대요? 매우 똑똑한 애죠.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세뇌 좀 되세요. 세뇌 좀. 그래서 She can solve the problem. 그러면 뭐 할 수가 있다?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대죠. 그러면 그녀가 매우 똑똑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충분히 똑똑한 거야? 너무 똑똑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충분히 똑똑하다? The girl is smart enough. 뭐 하기에? To solve the problem 하기에. 맞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면 Ellen is 자 여기 보면 Ellen is 뭐 이 문제는 벌써 이 2가 여기 올 수가 없잖아. 2가 2일 수 없는데 Ellen is too strong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2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 Ellen is strong enough. Ellen은 어떻다는 얘기야? 충분히 힘이 세대죠. 그렇죠? 그럼 이 힘이 세다라고 얘기한 건 지금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to move the stone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Ellen은 어찌 어떻다? 충분히 힘이 셉니다. 뭐 할 만큼? To move the stone. 그 바위를 움직일 만큼.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Ellen이 힘이 센 게 원인이 되고 그 결과 Ellen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돌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Ellen은 매우 힘이 셉니다. Ellen is so strong. 그래서 무슨 사? 접속사. 뒤에는 뭐? 주어, 동사. 주어 어디 갔어? 응. That he can move the stone. can 쓰면 돼, 안 돼? He can move the stone 하면 돼, 안 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면 되죠. 되죠. 맞습니까? Ellen이 언제 힘이 센 거야? 현재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언제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거야? 현재 옮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목사. He was too fat. Too fat 정해졌네. 그는 너무 뚱뚱한 거죠. 뚱뚱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이죠. 그래서 to wear the jacket 해 못해? 못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엘렌은 그는 과거에 매우 뚱뚱했었다 하면 되겠죠. 엘렌은 매우 뚱뚱했습니다. 아, 엘렌이란다. 그는 매우 뚱뚱했습니다. He was so fat. 이 부분이 뭐다? 원인이죠. 그럼 결과 대세 뜻이 뭐라고? 그래서 그는 재킷을 입어 못 입어? 못 입죠. That he can't wear the jacket. 어? 틀린데 없는데? 그렇죠. can't가 아니고 뭐야? couldn't라고 했죠. 어? 문제 이거 앞에서 문제풀이 할 때 내가 신신당부했나 안했나? 어? 맞습니까? He was so fat that he couldn't wear the jacket. 모르겠습니까?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 뭔가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나요? 됐습니까? 대신 접속사다. 시제 일치시키세요. 네? 허이 시제 일치시키세요. 자, 두 문장을 이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It is so cold to sit outside. 어떻단 얘기야? 매우 춥단 말이죠. 그렇죠. 매우 추워서 밖에 앉는다란 말이 왔는데요. 밖에 이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춥다란 얘기가 나왔는데 밖에 앉는다란 말을 붙여놨어. 춥고 밖에 앉아있어. 그러면 추운 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밖에 앉는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럼 밖에 안 앉을 수 있겠단 말이야? 못 앉겠단 얘기야?
못 앉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축소가 아니고 뭐야? 투 콜드로 바꿔야 되겠죠. It's too cold. 어떻다? 너무 춥다. 뭐 하기엔 to sit outside.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은 일단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밖에 앉아있기엔 너무 춥다로 할 거예요. 좋겠다. 우리가 밖에 앉아있기엔 너무 추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enough old to travel by myself. 내가 어찌 나이가 들었다? 충분히 나이가 들었죠. 그렇죠. 그럼 나이 든 게 여기 보면 혼자 여기 by myself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 없나요? by myself는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아, 그냥 원셀프는 또 얘기해야 되네요. 그렇죠. 제기 대명사 할 때 했던 거 또 얘기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라고? 아닌데, 이 문제 풀 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나이, 일단 여기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고요. 그러면 혼자 여행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혼자 여행 가는 거하고 나이 든 거는 나이 든 게 여행 가는 거에, 혼자 여행 다니는 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까요?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죠. 나이가 충분히, 그럼 여러분들 혼자 나이 다닐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혼자 나, 선생님은 혼자 나, 못 다니죠, 여행. 그렇죠. 나는 올드하기 때문에. 그럼 올드라는 원인은 올드 어떤 사람이 올드인 원인은 to travel by myself 하는데 긍정적인 이 행동을 하게 하나요? 못하게 하나요? 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어, 틀린 데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고치란 말이야? I am old enough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enough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말이 있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쭉 얘기했던 거죠. enough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y myself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한 얘기도 좀 enough에 얽힌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I am old enough. 난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뭐 한 만큼 to travel by myself. 혼자서 여행 다닐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들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 20살쯤 되면 얘기하겠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고쳐도 돼요. 그렇게 고쳐도 됩니다. 이제 한 90 먹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난 너무 나이가 들었어. I am too old. 그렇습니다. 이 답은 정해진 게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있는 것처럼 I am old enough to travel myself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답은 된다. I am too old. 근데 뜻은 전달하는 뜻은 너무 달라지죠. I am too old. 이번에 뭐, 난 너무 늙었어. 뭐 하기에? 혼자 여행하기에. 이것도 답 됩니다. 자, 이거 답은 하나로 안정하겠어요. I am old enough to travel my man, by myself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몇 살쯤 됐다? 그렇죠. 스무 살쯤 됐다. I am too old to travel by myself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몇 살쯤 됐다? 80살, 90살쯤 됐단 말이죠. 됐습니까? 둘 다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My sister was so young that she can't enter the theater 네요.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was so young 이게 부분이 원인이네요. My sister가 뭐 했다? 매우 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극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19금 영화인 모양이죠. 그렇죠, 19금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없다. 어디가 틀렸지 도대체? can't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캔으로 바꿨어야 되죠. 그렇죠? 쿠든트로 고쳐줘야 됩니까? 자, 수학 공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죠. 그러니까 쿠든트죠.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 해봤죠. 맞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버전. 이 문장의 똑같은 버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0인 것이, my sister가 0인 것이 긍정적 영향을 끼치나요? 부정적 영향을 끼치나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enter the theater 했어? 못했어? 못했죠. 자, 그럼 아까 약속했던 거. 너무 춥습니다. It's too cold to sit outside 인데요. 우리가 밖에 앉아있기에 너무 춥다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밖에, 어? For us to sit outside.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건 왜 했냐 하면,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까랑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할래니까 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그렇잖아. 아닌가요? 그럼 이거 다시 없애고. 없애고 같은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 그치? 매우 춥습니다. It is so cold. 그래서, that. 누가 밖에 못 앉아 있겠어? For us 취소한다니까? 누가 밖에 못 앉아 있겠다는 얘기야? 내가? 아니죠,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뭘로 보자는 거야, 여기다. For us를 넣어보자는 거야. 어? 왜? That절은 뭐를 필요로 해? 주어 동사를 필요로 하죠.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It's so cold that we can't 해놓고 얘 한번 쳐다보시고요. Can't 맞습니까? Couldn't입니까? Can't입니까? Couldn't입니까? Can't sit outside 하면 되겠죠. It's so cold. 매우 춥습니다. It's so cold. 그래서 we can't sit outside. 우리는 밖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임의성의 주어라는 거왜 배웠는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거할수 있죠, 라는 거. 그다음 계속해서 이것도 같은 버전 하면 되겠죠. 일단 enough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좀 얘기 좀 해줘봐. 어? 자, enough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봐. 어? enough에 대해서 내가 뭐 보통 enough만 나오면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된다. 그렇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른.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fast enough이지, enough fast 아니란 얘기죠. 충분히 일땐 뒤에서 앞으로 막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충분하일 땐 정상적인 위치다. enough리는 없다. 지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시와 어떤 시를 다 한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문제 푸는 건 I am old enough to travel by myself를 같은 문장 만들 거야. I am old enough. 난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요. I am old enough. 뭐할 만큼? To travel by myself는 나는 매우 나이가 들었단 말이죠. 나는 뭐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I am so old. 그래서 that. 나는 혼자 갈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언제? 그래서 that I can travel by myself. 그러니까 I am so old. 나는 뭐 매우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that I can travel by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my sister was so young that she couldn't enter the theater는 지적을 한 것도 약간 좀 친구예요. 개개나 칭칭이라고. 그럼 my sister was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면 my sister was too young. 너무 어려요. 뭐 하기에는 극장에 들어가기에는을 붙이면 되죠. 극장에 들어가기에는 to enter the theater. 그러니까 my sister was too young to enter the theater. 그래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자, 그럼 by myself에 대해서 얘기해. by myself의 뜻이 뭔데? 그렇죠. 네? 혼자란 뜻이고 뭐와 같다? alone과 같다. automatically가 뭐죠? automatically 자동으로 automatically는 뭐였더라? 이거였죠? the door opened of itself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for oneself는 뭐였더라? For oneself는 뭐였더라? Without others' help. 누구신데? 그렇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의 스스로의 힘으로. 네? 다시 한번더 얘들, by myself 나온 김에 되새김질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 Bob is tall enough.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그래서 밥이 어떤 밥이 언제 어떻대요? 현재 충분히 키가 크죠?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그는 언제 뭐 할 수가 있대요? 현재 basketball player가 될 수, 응원도 될 수 있대죠? 그렇죠? 그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키 큰 게? 그렇죠. 벌써 뭐 enough 써서 뻔하죠. 그래서 밥은 충분히 키가 큽니다. Bob is tall enough. 뭐 할 만큼? 네. To be a basketball player. 또는 to become a basketball player. Bob is tall enough to be a basketball play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 I'm too scared. 나는 어떻대요? 언제 어떻대요? 현재 너무 겁먹었대죠. I can't open my eye. 나는 뭐 할 수가 없대요. 눈을 뜰 수가 없대죠. 그럼 겁먹은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래서 오픈해 못해.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너무 겁먹었어요. I'm too scared. 뭐 하기에는? Eyes 하기에는. 됐습니다. Too scared. My eyes. 자, 이건 to를 써서 너무 뻔한데요. 문제에서는, 실제 학교 문제에서는 이거 빼고 냅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니까? 그러면 밥은 키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해요? 못해요? 해요. 그렇죠? 그럼 키 큰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tall enough to b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겁먹었죠? 겁먹어서 오픈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이건 너무 겁먹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투투 형법과 인어프 투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난 너무 피곤해서 일을 끝낼 수가 없었대요. 피곤한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죠. 그럼 난 너무 피곤했었다. I was too tired. 뭐 하기에는? To finish the work. 됐습니까? 자, 이거 똑같은 버전의 문장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나는 혼자서 거기 갈 만큼 충분히 용감하네요. 그쵸? 그러면 용감한 게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용감해서 가, 못 가? 그쵸? 그러면 나는, 저, 현재 시제네요. 나는 충분히 용감하, 아, 그는 충분히 용감하다. He is brave enough. 뭐 하기에? To go there by himself. He is brave enough to go there by himself. Brave spelling은 뭐 이렇게 생겼죠? 뭐 enough spelling 모르는 사람 없죠? 선생님이 바빠서 막 쓰는데. He is brave enough to go there by himself. 같은 버전 여기 있고요. 예. 네. 그 너무 바빠서 휴가를 갈 수가 없대. 그러면 바쁜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바빠서 해, 못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너무 바빴습니다. She was 가 아니죠. She was so busy죠, 이거. 됐습니까? She was so busy. That의 뜻이 뭐냐고, that. 그래서, she can't go on vacation. 됐습니까? Okay. 그래서, 1, 2, 3. 중에 한 문제 또 틀렸죠. I was too tired to finish the work. He is brave enough to go there by himself. 언제 갈 수 없었대요? 됐습니까? She was so busy that she couldn't go on vacation.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버전. 그래서 다음은 I was too tired to finish the work. 같은 버전? I was so tired. 나한테도 시간을 좀 줘. I was so tired. 그 다음 that I couldn't finish the work. 예, 김다은한테 시킨 이유 알죠? 맞습니까? 구들 뜨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버전 he is so brave that he can go there by himself. 그렇죠? He is so brave. 그는 매우 용감합니다. That 그래서 he can go there by himself. 다음, 그리고 다음. She was too busy to go on vacation. 그렇죠? 이해되었나요? 자, 투 부정상의 의미상의 주어. 다음 문장에서 투 부정상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시죠. How nice of you to say so. 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뭡니까? Of you. How nice of you to say so. It was cruel of him to do such a thing.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of him. 그 다음에 It is not easy for me to live with the cat.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for me. Okay. 그래서 1번 How nice of you to say so. 는 뭐 뜻이에요? 뭐 뜻일까요?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How nice of you to say so.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이 말이죠.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것은 정말 친절하구나. 정말 멋지구나. 그렇습니까? How nice of you. 너 정말 멋져. How nice of you. 그렇게 얘기해서 to say so.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how가 여기 있죠? 그렇죠. 감탄문이죠. 뭐. 그렇습니까? How nice of you to say so. 그 다음에 cruel이 뭐죠? 비겁한, coward. cruel 이래죠. 그렇죠? 응? 따라 불러봐. cruel 따라 불러봐 똑같이. cruel 여자라고 이러잖아. 응? cruel은 cruel이 아니고 이제 또 뭐라고? cruel 볼 때마다 뭐라 그래? 여러분들 뭐? cruel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에? cruel 이건 뭔 뜻이야? 잔인한. 반대말은 분명히 했어 내가. 이건 어떻게 했겠어? generous. generous의 뜻이 뭐겠어 그러면? 그렇죠. 관대한, 자비로운. 자, 왜 of him인지, 왜 for him이 아니고 of him인지 나한테 꼭 얘기해주면 좋을 거예요. 맞습니까? 얘기를 해주는 방법은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을 얘기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It was cruel of him to do such a thing. 일단 이건 뭔 뜻이에요?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It was cruel of him to do such a thing의 뜻은? 그렇죠. 정말 잔인한 짓이야. 정말 잔인한 일이었어.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그따구 짓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It was cruel of him to do such a thing. 그렇습니까? 정말 잔인한 짓이었어. 그가 그런 짓을 한 것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왜 for me인지 얘기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왜 of me가 아니고 왜 for me인지. 일단 이 문장이 뜻. It is not easy for me to live with the cat. 어떻대요? 누구로서 뭐 하는 거? 그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거지. 내가 그 고양이들과 to live with the cat 하는 것은 not easy 한 일이야. 그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왜 of인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of를 써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했던 거. 왜 of 힘입니까? 왜 for 힘이 아니고 of 힘입니까? 자, 의미상의 주어 다시 복습할까요? 의미상의 주어는 뭐 플러스 뭐, 포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쓸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떨 때포 플러스 목적격이고 어떨 때 of 플러스 목적격이었어? 여러분들 집에서 복습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2학년 올라와갖고, 어? 뭘 하자는 거야? 어? 이 크루얼이. 그 남자가 cruel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To do such a thing 하는 게 cruel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남자 잔인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of를 쓰는 경우에 It was cruel of him to do such a thing은 또 다른 버전이 뭐다? He was cruel. 어? 그는 어땠었다? 잔인했었다. 그 새끼 그거 잔인한 놈이야. 누가 지나가. 어? 그 새끼 잔인해. 아, 걔 너무 잔인해. 그냥 휙 지나갔으면 내가 그 사람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왜 잔인한데? 라고 묻겠죠. 왜 잔인한데라고 물으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 To do such a thing. 해서. 어? 이거. He was angry.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까? 자, of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 오는 형용사 가지고 의미상의 주어와 이 형용사로 말이 되는 문장. 이 문장의 뜻이 it was cruel, 어땠었다, 잔인했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새끼 그거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새끼 그거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he was cruel, 그는 잔인했어요. 왜? 사람들한테 갖다 대고 오토매틱 총을 막 쏴재끼다니 어? 그따구 짓을 하다니 그 새끼 그 잔인한 놈이야 사형 어? He was cruel이란 얘기가 되죠 하지만 for를 쓰는 경우에는 자 여기에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쉽지 않은 거야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렇죠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이거 아니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To live with the cat is not easy for me 밖에 안 된다고 가주어 그대로 계속해서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to do such a thing was cruel of him이 아니고 he was cruel 이 문장까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가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 그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of를 쓴다고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왜 오브야? 이건 좀 어려워 지금. 인간의 해당 부분. 자, 시제는 현재입니다. 힌트.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이거죠. 그렇죠? 넌 착하다. 그렇죠. You are nice. 왜요? To say so. 그렇습니까? 근데 얘는 평소문이죠. 그러면 이거 감탄문 만들면 How nice you are. 그죠? 배웠죠, 어디서? How nice you are. 왜요? To say so. 됐습니까? 마찬가지, 여기에 nice라고 하는 말이, to say so가 nice하다라기보다는, 너는 어떤 사람이다? nice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for를 쓰는 거하고 of를 가만 보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가르칠 때마다 어떨 때 of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는지를 구분하는 거를 강력하게 수업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나오길래? 그러니까 보수 때 여기 쓰고 보수 때 저 쓰고 만약 틀린 거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풀고 있으면 제대로 막 힌트 다 되는 거지. 이거 풀고 다시 해봐. 팔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올려라. 1번 단 It was foolish of her to act like this. 그래서 재영이 하면 되겠네. 뭐 이거 Rude. 이제 rude of her to speak so loudly. 오케이, necessary가 뭔 뜻인지 알고 rude가 뭔 뜻인지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It's important for us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좋다. 오케이, 그럼 됐죠? 이번에 어? 모르겠다. 다 맞았죠? 됐습니다. 왜 가만히 보겠습니다. It was foolish. 어땠대요? 멍청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녀가 저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To act like that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었다. 왜 of, 왜 나 같으면 이거 for her랑 of her랑 모르라고 했을 텐데 그치? 선생님 같은데 그쵸? 왜 of her입니까? 오케이,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 뭐다? She was foolish. 그녀가 어땠다? 멍청했다. 왜? To act like that.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she was foolish라고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over. necessary가 뭔데? accessory인가? accessory. necessary. 자, necessary도 수업 시간에 분명히 했습니다. 어? necessary. 한번. 필수적인 necessary. rude는 뭔데? rude. 네? 무례한 버릇 없는. 그럼 M으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 뭐가 있죠? 네. 비열한 무례한 버릇 없는. I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뭐가 있죠? 임 impolite. impolite의 반대말 뭐예요? polite. 그러니까 헤이, 그래서 어떤 짓이다? rude한 짓이다. It is rude. 누가 뭐 하는 것은 over가 to speak so loudly. 그녀가 저렇게 시끄럽게죠. 저렇게 시끄럽게 말하는 것은 그녀가. 그럼 이 문장은 왜 over가 와 있다?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She is rude. 그녀는 무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over인 거죠. for her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It is important. 어떻다? 중요하다. 누가 우리가 to brush our teeth 양치하는 거 몇 번? 하루에 세 번. 우리가 하루에 세 번 양치하는 거. 그럼 우리는 중요 인사야? 아니면 하루에 세 번 양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f us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가 아니죠. 양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 us야 된다. 이제 구분 됩니까? 언제 of고 언제 for인지? 다음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우는 문장은 이 프로토콜이죠.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윈더 프라이즈 하는 것은, 그래서 네가 상을 타는 것은 윈더 프라이즈 상 타다 우승하다는 뜻이고, 네가 상 타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 It was not impossible. 윤성빈한테 하는 얘기죠. It was not impossible. 누가? For you가 뭐 하는 거? To win the prize. 그렇습니까? It was not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prize. 왜 for를 썼는지 좀, 아, for만 썼는지. 왜 for를 써야 되는지 조금 더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t was 보이고 careless, lose, hurt. purse가 뭐죠? purse. purse. purse는 very small bag. very small bag. 여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근데 핸드백이라기보다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거. 그러니까 지갑보다 좀 크고, 지갑 같은 역할 하는데, 뭐 이런 가방 같은 거 있어, 이런 거. 작은 가방. 지갑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wallet, big wallet, small bag, purse. 어떤 careless의 뜻이 뭐죠? careless? 부주의한. 부주의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부주한 일이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녀가 그녀의 purse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It was careless of her to love라고 쓰고 있네. To lose the, to lose,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오타네요. 더 지우세요. 더 없어야 됩니다. To lose her purse. 자, 관사하고 소유격은 같이 안 씁니다. To lose her purse. It was careless of her to lose her purse. 오케이, 왜 of를 쓰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부주의한 일이었습니다. Of her가 그녀가 to lose her purse. 그녀의 가방을 잃어버린 짓입니다. 그 다음 stupid 보이네요. 그렇죠. Wait! Stupid! 뭐 여기 요새 유행이네요. 그 다음에 you wait too.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일이었단 얘기야? 멍청한 짓이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멍청한 짓이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그러면 멍청한 짓이었어. It was stupid. 누가? Of you가 뭐 한 것은? To wait so long. It was stupid of 또 of만 썼네. 누구를 왜 자꾸 빼먹지? It was stupid of you. 넌 멍청한 짓이었어. To wait so long. 왜 of인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막 열심히 쓰고 있죠. 그렇습니까? 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쓸 시간 안 줄 거예요. 어차피 녹화해서 다 유튜브에 올리는데. 틀기 못하면서 유튜브로 바꾸고 하세요. 그렇습니까? 네, 소개했습니다. 왜 for you입니까? 너는 불가능하지, 네가 불가능하지 않단 얘기야. To win the prize 상 받는 게 불가능하지 않단 얘기야. 그렇죠. 상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 you? For you.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부주의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가방 잃어버리는 그 행동이 부주의한 거야. 그렇죠. 가방 잃어버리는 행동이 부주의하고 그녀는 부주의하지 않죠. 그렇죠. 뭐?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이 뭐기 때문에 She was careless. 왜요? To lose her purse. She was careless 하고 똑같은 문장이 되니까. 그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왜 of you입니까? 오래 기다리는 게 멍청한 거야. 너는 멍청한 거야. 그래서 넌 멍청했다 이 말이죠. 넌 멍청했었다. 아, you was도 있구나. You were stupid. 넌 멍청했었어. You were stupid. 왜 내가 why was I stupid? 그랬더니 왜 to wait so long?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러니까 그냥
자, 내가 여기서 노는 건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여기서 안 돼. 됐습니까? 네가 이 영화, 너희들이 이 영화 보는 건 안 돼. 응? 여기서 난 볼 수 있어. 됐습니까?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험합니다. It's dangerous. 너희들로서는 for you. 뭐 하는 거? To play here. It's dangerous for you. Right here. But I'm okay. 끼꽝 깨끗한. 됐습니다. It's dangerous for you to play here, but I'm okay. 끼꽝 깨끗한. 됐습니다. 오케이. 그 책을 가져오더니 그녀는 명리하네요. 그렇죠. It is smart of her. 뭐한 거? To bring the book. It is smart of her to bring the book.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다니. It is kind. It is kind of him. Why? To give food to the poor. The poor에 대해서 할 말이 있군요. It is kind of him to give food to the poor. 자, 왜 for you다? 너는 위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넌 위험인물이다야. 여기에 누는 게 위험한 거야. 그렇죠. To play here is dangerous for you 밖에 안 되죠. You are dangerous가 아니죠. 당연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보여줘.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이 뭐기 때문에 of her the She is smart. Why? To bring the book. 그렇습니까? She is smart도 이 문장의 궁극적인 내용은 마찬가지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이 뭐다? He is kind. Why? To give food to the poor. The poor 같은 표현 뭐? 그렇죠. The plus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었죠.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멋지게 떨어졌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어디 갔어? 그렇죠? 그래서 언제? 오늘날 시험 치러들 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드디어 부정사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관사, 아니 참 관사란다, 관계사. 지금부터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어떤 시 시작합니다 라는 사인에 대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관계사 선생님이 자신 있게 재미없게 가르칠 자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